예선 코미디 오디션 뭐 했어요? 보면 여기 앉아봐. 내가 어, 보여줄게. 조심해 여보, 나 어제 하체 운동했다. 찐이다. 찐통아. 이게 왕이나 군자들이 여기서 시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혜사. 저는 남편 스테판입니다. 네, 저희가 포항편에 이어서 이번에 또 보이소TV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보이소TV 구독, 좋아요. 네, 이번에 청도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청도에 어떤 것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이곳은 저의 고향, 바로 이 코미디타운입니다. 야. 해선 나와 말이 안 되는데. 나와 말이. 아니 해선 고향. 여보 이거 봐. 여기 앉아. 이거 봐.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두 딱. 구두 딱 하는 거야. 아. 아니. 아, 그만. 몇 기냐고? 아, 선배님 아니면 여보보다 오래 있으니까 선배님이지. 어, 여기 유채석 선배님 있어요? 어, 지금 유채 선배님이 얼굴 봐. 진짜로? 어, 진짜 유채 선배님이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유채석 몇 기예요? 유재석 선배님 KBS 7기지. 맞아요. 이야. 유재석 씨가 아니라 서세원 선배님이에요? 서세원 선배님이래. 인사해 빨리.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서 계신가 보다. 오, 누구세요? 어, 구보선 선생님이야. 여기 맞네. 손등을 만지면 복도 받고 웃을 일도 생깁니다. 여보, 여기 만져. 그럼 여기 다 났구나. 여기 만지면 좋은 일 생긴대. 아, 뜨거. 코미디 극장. 어, 코미디 극장. 뭐, 여기 출신들이다. 동선 선배님이랑 김민경 어. 선배님이랑 박기수 선배님 여기 앞솔비였지. 아, 진짜? 어, 여기서 코미디 배웠어. 그죠? 여보, 입국하기 전에 이런 무대도 있다. 포토존? 어, 포토존 같은 거. 우와, 이러니까.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줘봐. 이거. 멋있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이게? 그걸 안 보고. 보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빨개. 우와, 이런 게 포스터가 아직도 남아있어. 와, 여보, 여기 극장이다. 진짜 극장. 공연장. 예선 코미디 오디션 뭐 했어요? 나? 네. 여보, 여기 앉아봐.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1236번 김혜선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주먹이 한 번에 없어지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오랜만에 한다. 재미있어. 주먹이 없어지는 마술 매직. 주먹 재밌었어요, 여보? 아, 네. 야, 극장이랑 오! 여보! 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고고장입니다. 쉐키. 이거 가보자. 오,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어. 나이트클럽 같은 데인데 고고장. 여보,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빠 여자 있어. 나 어때요? 오빠 그만하지 말고 오빠 이리 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오빠. 오빠. 요즘 남편이랑 계속 코미디언 되기 전에 대학로에서 어떤 거 했었냐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이라도 제가 뭔가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뭔가 감회가 좀 감동이면서 초심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아까 스테판 앞에서 오디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벌써 15년 전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했었던 거니까 어, 되게 열심히 살았었구나 나. 그리고 남편 앞에서 하니까 창피하네 조금. 아, 혜선 팀워크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코미디 스타일 독일에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있었어요. 저 너무 가까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무섭다고 하면 어떻게 여보? 보통 TV 어 유튜브로 아. 봤어요. 방금 너무 혜선 가까워 이렇게 해서. 라디오스타 응. MC 라디오스타 MC 진짜 완전 나 어렸을 때 다 봤던 것들인데 여기 있네. 이거 봉숭아 땅이다.
연구야 연구야 연구었다. 여기가 무대 체험관인데 소 싸우는 거 있지? 여기 청도가 소 싸움 되게 유명한데 소 싸움을 이제 미리 체험하면서 구경하는 곳이야. 하나 둘 셋. 여보 해선소 이거는 여보. 아 여기 해선. 아 그게 나야? 가자 소 만나러 가자. Meet with bulls. 소. 우와 여보. 3D 영화. 3D 영화 영화관이잖아. 소 영화관.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소소리 어때요? 소소리 으아 이렇게 하지. 아, 네. 독일은 소소리 어떻게 내? 그게 소소리야? 네. 우리는 으아. 아 음미야 맞나? 이게 뭐예요? 이거 소 그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거야. 여기 영어로 써있다. 우와 여보 영어로 써있으니까 외국 사람도 오면 진짜 좋다. 우와 와 이게 되게 입체감 있게 해놨다 그지? 소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안 돼 아직 부모의 숙가 많단 말이야. 여보 이 게임하는 데다. 이거 여보 거 하나 나 하나 해서 우리 대결하자. 여기 게임 종류 진짜 많거든? 이거 여보가 나보다 많이 이기면 내가 여보 원하는 소고기 사줄게. 아 오케이. 오, 아 손 아파 벌써 아파. 조심해 여보 나 어제 하체 운동했다. 시작! 기다려. 피니쉬 볼 수 있어요. 벌써 피니쉬야? 응. 야! 우승했어요. 우와! 나보다 5초나 빨리 했어. 아, 나 배고파요. 아 잠깐만 저 게임 지금 몇 개 더 남았어. 빨리 해. 소고기 사주실 거죠? 네. 소고기. 여보 이제 2차전이야. 이거까지 여보가 이기잖아. 그럼 내가 소고기 사줄게. 아, 알았지? 오케이 약속. 어 약속. 오케이. 준비. 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여보가 유리하네. 다리가 긴 사람이 좋겠네. 아우 뭐야? 야. 우와 여보 진짜 잘한다. 아니 이렇게 운동을 잘한다 왜 평소에 안 해? 축하해요. 나 너무 배고파요. 갑시다. 와 여보 땀 이렇게 흘리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소고기 먹을 거야. 지금? 응. 소고기 먹으러 갈 거죠? 사실은 청도 하면은 추어탕이 더 유명하거든요. 아, 추어탕? 어 추어탕 좋아하잖아. 아 나 추어탕 귀신이. 스테판 추어탕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마늘이랑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게 추어탕이에요. 응 맞아. 다음 번은 갈장 추어탕이에요. 오! 아, 좋아, 좋아. 이거 저기 소고기 비싸니까 추어탕 하는 거 아니죠? 여보 여기 추어탕 식당 많아요. 많지? 왜 정도 추어탕 유명해요? 여기 역전에 옛날에는 미꾸라지가 많이 났대. 그래서 추어탕이 많은 거야. 아 배고파. 먹고 싶어. 여보 근데 여기 맨날 왔으면 좋겠다. 주문했어요? 어? 주문했지. 여보 맨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게임인데 운동하는 거 너무 보기 좋더라. 맞아요. 운동 때문에 너무 배고파요. 추어탕 이제 그치? 추어탕 시간. 추어탕 시간. 응. 오! 이야. 와 추어탕 그릇이 특이하다. 오, 좋습니다. 이거 추어탕 실외기국 아니에요? 예. 청도 추어탕은 일반 추어탕과 다르게 날 같은 실외기국이 있습니다. 특색이라 말로 다. 신기하다, 그치? 너무 녹색. 너무 싫어하는 녹색이네. 국물 한번 먹어봐, 숲에. 다 갈려있는 거구나. 있네요, 다. 시래기국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그치? 생각보다 진짜 더 맛있어요. 아 그래? 어. 여보가 생각했던 추어탕보다 맛있어? 응. 여보 산초가루를 먹어? 응. 테스트. 한국 사람 다 됐네. 보통 이만? 더 넣어도 돼. 넣어보면서 해봐.
아, 여보 칼칼하니 딱 좋다. 근데 여보는 못 먹겠다. 한국 사람은 매운맛이지. 이거 딱 말아먹어야. 와 반찬 아, 네. 단어? 응. 추어탕 먹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아, 먹어보자 여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됐어. 와 진짜 맛있다. 튀김도 있어. 튀김? 어? 디저트. 미소스? 미코에서 튀김? 네 맞아요. 나보다 추어탕 더 잘하네. 자 튀김도 나왔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청도 미코란 튀김도 또 처음 먹네. 새로 튀겼다. 어때요? 진짜 바삭바삭해. 그치? 오 찐이다. 찐이다 완전. 아 저도 싶고 진짜 맛있어요. 아, 저 스테판이 추어탕하고 미꾸라지 먹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어요. 스테판 때문에 제가 추어탕 먹어요. 그런가 봐요. 오. 뭐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었어요. 오 진짜 잘 먹었네. 이야 튀김은 누가 다 먹었을까? 나. 그럼 이제 배부르지? 아 배불러요. 소고기는 안 먹어도 되겠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를 점심 식사 하지만 이따가 저녁 식사 소고기. 어? 자유학기 진로체험처. 오! 이거 진짜 학교야! 우와! 이야! 와, 옛날 생각난다, 진짜. 나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진짜 크고 막 넓어 보였는데 왜 이렇게 작아, 여기. 어머, 어머. 근데 작은 애 왠지 사이즈는 나한테 맞는데? 응, 봐봐. 어? 이날 학교로 왔으니 그거에 맞는 옷을 한번 입고 우와 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보 모자. 우와 이거 추억의 경찰? 경찰 이거 추억의 교복 이렇게. 아 귀여워. 바지 너무 작아요. 사이즈 안 맞아요. 모자는 엄청 잘 어울리는데. 어, 맞아요. 오, 멋있다, 여보. 진짜 학생 같아, 멋있어. 예. 한국 교복 처음 입어봐요. 해선 어때요? 어, 너무 이뻐요. 이뻐요? 진짜 귀여운 학생. 자, 오늘은 또 해외에서 전학생이 왔습니다. 자, 스테판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스테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어때? 스테판은 저기 해선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선 넘으면 너 안 돼 알았지? 선 넘으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선 넘었네. 오늘부터 1일이다. 좋아. 안녕하세요. 뭐야? 나가서 벌 쓰세요. 아 진짜. 나가자. 같이 뭘 받으니까 외롭지 않고 좋다. 그치 친구야? 맞아요? 친구 말고 내 여보야. 오보보보. 와. 와. 옛날 문방구. 와 이거 진짜 물건들이 있네. 동전 교환기. 야. 그리고 옛날 먹거리 군것질. 계란. 계란? 아니니? 이거 그거. 무슨 사탕이야 이름? 안 녹는 사탕 있어. 우와 이거 옛날 라면 여보. 여보 좋아하는 이 라면 있잖아. 소고기 라면. 아 그놈의 소고기 진짜. 어 옛날 나 학교 다닐 때 몇 돈 책가방 있던 거. 옛날 신발. 옛날 소주. 어 소주. 옛날 술. 어 인형놀이. 잘라서 잘못 자르면 인형 옷 하나 버리고 울고 막 그랬는데. 계산기다 계산기.
나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었어. 이 미싱이다. 왜 해선다? 옛날 거 알아요? 옛날 사람인가 봐. 나 어떻게 옛날 사람인가 봐. 이거 다 알아. 나 다 아는 거야. 이야, 이거 봐, 쭉 봐봐. 여기가 군자정이래, 군자정. 우리 한국 드라마 보잖아? 그럼 이제 왕이나 군자들이 여기서 싹 이런 연꽃 사이에서 시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 여보, 진짜 군자 같아, 군자. 오. 아, 공기. 고기? 아니, 고기. 고기 말고 공기. 아, 공기. 공기. 공기밥? 공기밥 말고 배고파? 공기 밥 좋아요. 특히 소고기랑. 소고기랑? 어. 여보, 무슨 생각해? 소고기. 아, 감독님. 인간적으로 소고기 좀 사주십시다. 이 정도면 사줘야 돼요, 진짜. 소고기 사주세요. 오! 소고기, 소고기. 진짜 대단하다. 아, 여보, 진짜 대단, 인정. 소고기 러브 인정. 갑시다. 소고기! 고기, 고기. 소고기 싸! 살살살살살 녹아 고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냥 먹어. 아, 그냥 먹어. 여보, 이 색깔 어때요? 청도 소고기야. 진짜 맛있어요, 뭐예요? 연꽃 보고, 연꽃에 이거 싸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냄새. 냄새. 싱싱하다. 물질이 많이 들었네. 여보, 방송이 다 됐어요. 아, 빨리 구워. 소고기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질겨. 와, 벌써 이거. 와, 고생했어, 여보. 나도 고생했어. 오늘 여보 여행한 거 중에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 치즈. 치즈. 아니, 코스. 다 좋았어. 다 좋았어요? 좋았다. 너무 맛있었어. 아, 결국 먹거리네. 미디어 방문가? 어, 맞아, 미디어 방문권. 나 게임 했어요. 우승했어. 맞아, 여보 게임 진짜 잘했어. 여보가 게임 우승해서 소고기 먹는 거야. 먹자. 맛있겠어요. 맛있게 됐어요. 우기 건배. 우기 건배. 역시 맛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안 먹고 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오, 웬일이야, 고기 양반. 우리 요리사. 여기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와. 스테판 부부와 함께한 청도 여행 어떠셨나요? 저희가 뭐 맛있게 즐기고 열심히 구경하면서 아름다운 것들 구경을 여러분 대신 했는데 여러분들 꼭 청도에 오셔서 저희가 봤던 것들 마음껏 먹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도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청도 오세요! 아! 녹아.